오늘 저는 수도권에서 약 1시간 내외 이동해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보물섬, 연간 약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제 지역구 대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차가 막혀서 고생하시는 기분은 아니셨습니까? 사실 대부도는 수도권 유명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관광지로서 더 높이 도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역차별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법상 읍면동 법적 지위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읍면과 동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읍면은 시골로, 동은 도시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여러 관계법령들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행정상의 권한과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대부동입니다. 대부도 전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9,200명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가량은 농어 종사자입니다. 각종 지표상으로는 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도시지역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역차별을 호소합니다. 대부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 동해사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학원 하나 없이 도시와 비교도 되지 않는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대부도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를 해도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산세, 유동면허세, 환경재산부담금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도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적용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인도가 조성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의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안산 지위 재정적 한계로 교통 인프라 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동이 아니라 대부면으로 격화해달라. 본의원은 지난해 10월 읍면동 법적 지위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에서 읍면으로 격화하는 문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고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의 우리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 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부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면으로 격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실질에 맞지 않은 농어촌 지원 제도를 개혁해서 제대로 그리고 실질에 맞게 운영하고 바꾸어 달라는 것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계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주소표기법은 읍면동이 표기되지 않는 도로면 주소로 바뀌었고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고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혜택은 실질에 맞게 구역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세자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그저 명칭에 불과한 읍면을 기준으로 제도의 수혜력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른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지원사업에서도 읍면동의 명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